인간의 시간으론 가늠할 수 없는 먼 옛날 땅속으로부터 붉은 불덩이같이 솟고 뜨거운 용암이 지표면을 굽이치며 흘렀다. 수십만 년에 걸친 여러 번의 화산 폭발로 섬은 모양을 갖춰갔고 한라산과 수백 개의 오름 또한 탄생하게 된다. 화산섬 제주도, 오름과 분화구, 용암대지와 기암괴석들은 먼 옛날 이 섬에 전개됐던 화산 활동의 증거들이다. 제주섬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한라산, 그 정상의 분화구인 백록담, 그리고 360여 개에 이르는 여러 빛깔의 오름들, 해안지대의 비경과 각양각색의 기암괴석. 제주를 가장 제주답게 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은 모두 화산 활동의 결과다. 화산의 복을 알 만큼 제주엔 다채로운 화산 지형이 펼쳐진다. 대략 200만 년 전부터 용암이 흘러내린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 화산 지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지질 구조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의 용암은 그 형질에 있어 크게 빌레 용암과 곶자왈 용암으로 구분된다. 파호이호이 용암류라 불리는 빌레 용암은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큰데 반해 암괴상 아 용암류인 곶자왈 용암은 점성이 크고 표면이 거칠다. 이런 곶자왈 용암류는 제주의 중산간지대에 펼쳐진 곶자왈 지대에 암괴상 아 용암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곶자왈엔 화산 분출 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요철 지형을 이루며 쌓여 있다. 때문에 이곳의 나무들은 뿌리로 바위를 움켜쥐듯 휘감은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곶자왈 지대엔 점성이 큰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와 마치 기둥처럼 굳어진 용암돔을 비롯해 지각이 들어올려져 빵 껍질처럼 부풀어오른 튜뮬러스, 나이테 모양의 구조가 발달된 부가 용암 구황, 흐르는 용암이 나무를 감싼 후 굳어지고 나무는 풍화돼 겉모양만 남아있는 용암 수형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지질 구조들이 분포돼 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안. 이곳 빌레 용암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은 바로 새끼줄 구조다. 용암류의 표면이 얇게 굳으면서 흐를 때 바로 밑엔 용암이 계속해서 앞으로 흐른다. 이때 굳은 표면이 밀려 주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끼줄 구조다. 새끼줄 구조에 이어 흐르던 용암류가 젓가락처럼 길게 벌어져 수로 형태를 띤 프레셔 리지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곳 빌레 용암에서도 곶자왈에서처럼 튜뮬러스 지형을 만날 수 있다. 새끼줄 구조와 함께 튜뮬러스는 용암류가 이동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새끼줄 구조와 튜뮬러스를 동시에 관찰하기는 힘이 들지만 이 지역에서는 용암이 흘러온 방향을 지시해주는 새끼줄 구조와 그 다음에 이러한 튜뮬러스 지형이 동시에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튜뮬러스 구조가 지질학적인 가치가 아주 높고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이곳에선 더욱 다양한 화산활동 생성물들을 만날 수 있다. 천년의 섬이란 타이틀이 말해주듯 비양도는 가장 최근의 화산활동에 의해 탄생한 섬이다. 화산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비양도는 그 자체로 화산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섬이다. 비양봉이 바라다 보이는 해안가엔
화산탄이 여러 겹 쌓여 굳어진 집괴암과 마그마가 아주 작은 알맹이로 터져나온 섬이 다양한 화산탄들이 즐비하다. 화산탄은 화도에서 분출된 뜨거운 용암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일정한 모양으로 식으며 굳어져 만들어진 돌이다. 이곳 비양도 해안에선 돌고래형, 거북형 등 그 모양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큰 화산탄도 만날 수 있다. 큰 화산탄이 대략 한 10톤 정도로 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화산탄의 원형이 대형이지만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노루한 상태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그 화산탄이 대기 중으로 분출이 돼서 공중에서 회전할 때에 남아있는 그러한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의 화산탄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매우 희귀한 그러한 형태의 화산탄입니다. 그래서 비양도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비양도의 북쪽 해안, 이곳 바닷가엔 굴뚝처럼 솟은 바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바위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서 있는 형상이어서 흔히 이 지역에서 애기 업은 돌로 통하는 기암괴석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는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애기 업은 돌은 혼이 돌아 불리는 특이한 지형으로 이곳 비양도에서만 볼 수 있다. 호니토는 용암에 있던 휘발 성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용암 물질이 화구 주변으로 계속 쌓이고 점점 굴뚝 모양으로 굳어진 화산체를 형성하게 된다. 분화구에서만 화산 활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돌기둥이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의 화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돌기둥입니다.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고 올라와서 식고 하면서 예,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서 현재와 같은 예,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호니토가 이 주변에 대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호니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가 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예, 볼 수 있어서 지질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도가 시원스레 부서지는 서귀포 해안. 이곳에 가면 단박에 눈을 사로잡는 지형을 만나게 된다. 바로 주상절리층이다. 주상절리는 암괴나 지층에 있어 기둥 모양의 절리가 지표의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점성이 큰 용암류가 흘러내리면 고인 상태에서 식으며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용암의 표면엔 수축 중심점들이 생기고 그 수축 중심점에서 주위의 물질들을 계속 잡아당겨 수직으로 틈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육각형, 칠각형 등의 기둥 평면들이 생겨난다. 기둥이 완성되고 난 후엔 지각 변동에 의해 융기되고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을 받는다. 이 과정에 일부 전리층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지금의 주상 전리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주상 전리. 육각형 바위가 깎아지른 듯 절벽을 이루고 있다. 자연이 빚어낸 기하학적 표현에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참 이런 신비로운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연의 힘은 대단하다 뭐 이런. 岩の 形が なんか 面白くて すごく いいです. 일본には なくて ないみたいで. 조각해 빚어놓은 듯한 자연의 예술품 주상절리. 분화구와 용암지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암괴석과 오름들. 세계적으로 화산 지역들은 많지만
제주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극적인 화산 지형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차례 화산이 폭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물속에서도 폭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상 위에서도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굉장히 좁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학적인 특징이 그 좁은 섬 안에 매우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그러한 섬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약 180만 년 전에서 2만 5천 년 전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단계에 걸친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섬 제주. 눈길 닿는 곳 어디에나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이 펼쳐지는 화산 섬. 그것들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눈부시다. 이런 화산 지형들은 그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진 숱한 화산 지형들. 자연이 빚은 원래 제 모습 그대로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